되게 두근두근 굴었어요. 왜냐면 진짜 그런 소개팅이라는 자리라는 게 살면서 있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올까도 되게 기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알아가 보고 싶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목구비 좀 되게 뚜렷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눈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첫인상이 진짜 잘생겼다였어요, 저는. 네. 딱 봤을 때 훈남 느낌이 강했어요. 반가워요. 네, 반갑습니다. 잠깐만요. 아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 긴장돼가지고. 네, 네. 저도. 밖에 많이 덥죠? 네. 안 더우세요? 아, 너무 더워요. 저도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. 네. 아, 진짜 되게 엄청 네. 긴장했어요, 사실. 아, 저도 엄청 긴장했어요. 내려오는데. 이름, 네. 저는 네. 제 이름은 차재승입니다. 차재승이요? 네. 아, 저 배성민이에요. 배성민? 네네. 반가워요. 네. 되게 어색하다. 무슨 얘기야, 진짜. 이거 적혀 있어요? 네. 강남로 1604? 같은 아. 거 적혀 있어요. 아. 원래 이런 막 소개팅? 네. 그런 거 네. 해본 적 있어요? 소개팅이요? 소개팅은 처음이에요. 저도 소개팅은 네. 처음이라고. 네. 네. 완전히 네. 진짜 너무 베일에 꽁꽁 쌓여가지고. 네, 맞아요. 막 딱 오픈하니까 되게 약간 선물 상자 열어보는 그런 기분 맞아요 으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도 처음에 만난 분이 저 좋다. 저도요. 처음에 이름은 꼭 기억하는 걸로. 네네네. 무조건 기억할게요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네. 돼요? 저 이상형 저보다 좀 키 크고 좀 믿을 만한 사람 좋아하는 거 같아요. 믿을 만한 사람? 네. 그 말 좀 잘 통하고 외적인 건 네. 키가 큰 사람? 네, 키는 저보다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. 아, 근데 죄송해요. 이름 성함이 혹시? 차재승이요. 네. 차재승이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차재승. 저 배성민이요. 네네. 그때 너무 떨어가지고 처음에 얘기할 때 진짜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횡설수설해서